생수 냉장고, 더위보다 양심이 더 높네. 올여름 무더위 속에서 시원한 생수를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지방자치단체들. 정말 좋은 취지 아닌가요? 그런데 아쉽게도 일부 시민들의 양심 없는 행동이 이 멋진 아이디어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한번 보세요. 버스 정류장 한쪽에 떡하니 자리 잡은 커다란 냉장고가 있습니다. 안에는 생수가 가득 차 있죠. 누구나 한 병씩 가져가서 더위를 식히라는 의미로 준비된 생수 냉장고입니다. 하지만 이 냉장고가 그리 평화롭게 운영되지는 않는 모양이에요. 문제는 한 사람에 한 병씩 가져가야 한다는 간단한 원칙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. 한 서울 시민이 목격한 바로는 어느 할머니가 생수를 몇십 병씩 가져가는 걸 보고 그 시민의 어린 자녀가 저 할머니는 도둑인가 봐 라고 말할 정도였답니다. 정말 더위를 식히러 온 아이에게 이게 무슨 교육이겠습니까?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물 한 병 가지고 왜 그렇게 깐깐하게 구냐 며 오히려 화를 내기도 한다는데 그저 듣고 있자니 답답한 상황이죠. 이 생수 냉장고 운영에는 여름 두 달 동안 약 2억 원의 세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렇게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럴 거면 아예 없애버리자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. 결국 더위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양심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? 생수 냉장고는 차가운데 우리 마음도 좀 차갑게 식혀봅시다. 이런 생각으로 모두가 한 병씩만 가져가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.